저희 지금 점심시간에 탈출했습니다. 한 장난이고 외출증을 받고 나왔어요. 동아리 동아리 준비물 사러 편의점에 간다고 외출증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엄청 프로 유튜버 같은데. 일탈 같아, 일탈. 와, 진짜 프로 신난다. 유튜버. 온 김에 닭꼬치를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지금 닭꼬치도 하나 순삭했고요. 이 스티커는 저희 담임쌤이 저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사주신 겁니다. 민트 향이 나는 스티커예요. 저희 지금 끝나서 동아리 하러 가야죠. 아, 자네들이 다 알아. 이제 너 유튜브 한다 해? 너 민망해 죽을 것 같아, 진짜. 팽장! 팽장! 우리 부기장님. 안녕하세요. 동아리 부기장님. 동아리는 가정실에서도 가정실을 찾으러 갑니다. 가정실 저기지? 어. 천하! 아니, 초점이 나가는 게 예쁘다니까, 빛이. 어, 저희 이거 카스버너를 조마다 하나씩 줘야겠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여섯 개면 되나? 네, 여섯 주니까. 반반 냄비 사용해서 한쪽은 짬파게티, 한쪽은 크림핑 짬뽕 끓여줄 겁니다. 이게 행복한 동아리. 저건 붕어빵, 저건 다현이, 저건 유진이. 어? 안 나오네. 자, 이제 파게티를 뜯어줘야 돼. 나 영상 촬영 담당할게. 아, 좋아. 야, 불이 너무 약해. 일부러 이게 두 개 나눠서 하는 거야? 네. 그것도 아이디어네. 선생님이 네. 오셨습니다. 아, 근데 불이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이게 최대야. 근데 우리 것만 야, 우리 가스가 약한가 봐. 기다려. 가스를 가지러 가는 그녀. 달려. 그리고 바람이 부네. 근데요, 밖에 미세먼지 조심한데 그냥 같이 먹는 건가요? 이거 기타로 칠 수 있어. 라면이 있기에 너 점점 목소리 작아져. 보글보글보글보글. 기다리는 중. 누가 매운 라면 가져왔나? 이렇게 기침이 날려 그러네. 애들이 파를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 그래? 마늘도 가져왔대요. 김치도 가져왔어? 네. 어휴, 센스 있네. 열심히 하는 중. 근데 야, 여기서 찍는 게 좀 감성 넘쳐. 너의 키르시가 진짜 김차오르는 것 같아. 오케이! 굿! 맛있겠다. 비빌게요. 찍어주세요. 맛 되게 없어 보여요. 아직 괜찮아요. 냄새. 괜찮다. 아니, 우리 여기 만두 넣을 게 없지. 만두? 어, 아니 애들이 만두 빌려준다 그러는데. 아, 좋아. 근데 넣을 수가 없어. 콩라면 있어, 나 우리. 또 먹겠다고? 아니, 그럼 안 먹어? 내가 가져왔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얼마 못 먹을 것 같은데. 애들 와가지고 이렇게 끓다 보면. 진짜 눕는다, 이제? 김민규가 자기 먹을 거라던데. 아, 그거 싫어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는데 이미 너버려서 빨리 먹어. 너무 없는데? 지렸고. 근데 나 지금 얼굴에 냄새 배는 것 같고. 직감이 엄마가 너 얼굴에 뭐 못했니? 이러면서. 아기야. 뭐야? 너가 다 이제 스낵면을 끓일 겁니다. 스낵면 얼마? 미안한데 공차 시켰어? 아니, 대민 너가 봐봐. 아, 미안, 나 대민 지원 시켰어. 아, 내가 볼게, 이거 찍고. 쉬는 시간에 먹을 수 있어. 기다리를 사용해서 넣어줍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면도 미쳤어. 스냅은 밥이랑 먹으면 맛있대. 밥, 어, 밥 반찬으로. 나 맛있어. 애들
난리 나겠다. 두렵다 난. 나도. 저희는 지금 공차를 시켰어요. 열심히 뛰어. 너무 웃겨. 아 귀여워. 유튜브가 나은 괴물. 끝. 먹어볼게요. 실수 모든 날 계획서를 쓰지만 실제로는 귀엽구만. 저 키르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유신이 잘 부탁합니다. 저는 유신이 친구 다운이. 다운이 지금 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신이를 응원합니다. 항상 좋아요도 누르고 선플도 달아요. 멋지죠? 내 눈 공개. 이 다녀왔습니다. 인사합시다. 다들 차렷. 공수 인사 감사합니다.